미끼 문자를 활용한 스미싱 등 늘어나는 민생 침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이 도민 대상 예방 교육 강화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청사 남도마루에서 비영리단체인 SKT 서비스탑과 사이버 범죄 예방과 정보통신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유형, 연령별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모두 7,200여 건으로 4년 전에 비해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